내고 바로 쳤는데 그게 안 들어갔대 데미지가. 박성균. 네, 그러니까 그때 박성균 선수가 한방러시로 이제 재미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김상욱 선수가 왜냐하면은 초반에 약간의 그 위기 상황을 자초하면서 추가 개스 멀티를 빠르게 가져왔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때 박성균 선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한타 병력을 물리고 드랍 세제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 드랍집 어떤 이 흔들기에 대해서 김상욱 선수의 수비가 너무 완벽하니까, 예, 사실상 중반 이후에 힘들었다 봐야겠죠. 네. 예. 옥겸대 홈페이지 진행되는 한 줄 논평 이벤트도 나옵니다. 저거는 역시 3개스야. 자네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3개스 여부와 더불어서 이제 4개스는 이제 거의 도장 찍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김상욱 선수가 아주 그런 어떤 판 자체, 확실히 운영형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네요. 네. 자, 양 선수들 경기 대표답사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엘리뇨에서 마무리될 것이니, 여기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이영호와 대결하게 됩니다. 16강 진출을 놓고 대결합니다. 경기 보죠. 대망의 2차 경기가 네 경기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영호의 경기에서 2차 경기 될 것이냐, 아니면 H쇼크 넘어갈 것이냐. 자, 두 선수들이 대결합니다. 자, 박성균, 비자 커뮤니티에서 뭐 개인 의견이시겠습니다. 몸이 안 좋나요? 박성균 선수 눈인 것 같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뭐 태풍의 눈이 세란이 그 나름대로 좀 할만하다라고 이렇게 박성균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판단 때문에 조금 더 경기를 무난하게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완전 저그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테란이 저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 뚜렷하게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색깔 있는 경기, 정말 압도하는 경기, 이야 저런 것도 있나? 이런 이영호가 보여주는 그런 강력함이 나머지 어떻게 첫 경기는 첫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박성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엘리뇨 먼저 박성균 선수의 진영입니다. 첫 경기 졌어요. 뒤에 맞서는 김상욱입니다. 이곳 파란색 저그. 묘하게도 이 태풍의 눈에서 뭐 저그 대 테란, 테란이 조금 더 괜찮다는 의견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0이고요. 저그 앞서 있죠. 그리고 엘리뇨는 지금 현재 2대 1로 저그 앞서 있기는 한데, 김상욱 선수는 엘리뇨는 저그 약간 좋다, 단장의 능선은 팽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박성균 선수는 단장은 저가 조금 유리한데 엘리뇨는 같다, 엘리뇨는 서로 할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글쎄요, 뭐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 네, 김상욱 선수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네요. 맥 네. 좋다면서요 저그가. 참 이럴 때 김상욱 선수가 좀 변화된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1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의 색깔은 익히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뭐 저그들이 공격 정말 많이 하는데, 예, 김상욱 선수는 그런 공격보다는 앞선 경기에서처럼 물 흐르듯이 어떤 그 플레이하는 운영을 잘 보여줬거든요. 한데 전략적으로 이런 다전제선 한번 꼬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글쎄요, 그 표현이 참 재밌는데, 물 흐르듯이는 김유난이 물 흐르듯이고 김상욱은 바위가 구르듯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같은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김상욱 선수는 좀 더 이제 힘이 느껴지는 이런 운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별 상황 없는 무난한 플레이하는 거는 뭐 이게 사실 그 박성균 쪽에도 해당되는 말이긴 하거든요. 자, 뭔가 변수를 먼저 던져야 됩니다.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네, 그런 어떤 변화무쌍함이 상대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다음에 그러니까요. 만났을 때도 아, 이 선수가 뭐 할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패턴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 무엇도 배제, 아, 설마 초반 공격하겠어, 이런 뭐 하나 배제하지 못하겠네.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마도 가져가요. 네. 김상호 일단은 글쎄요, 그 뭐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김상호 선수에게 저도 그런 형태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 김상호 선수는 박성균 선수를 물리치고 나서 또 이영호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카드를 좀 감추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예. 네, 지금 현재 모습은 뭐 맵만 다르지 앞선 1경기와 똑같은 패턴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12안마당 원베럭 더블.
네, 이런 형태로 갈 것 같네요, 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상욱 선수, 뭐, 맵이 다르니까, 김상욱이 하나하나 해체를 늘려가는 플레이를 막아야 됩니다, 박성규. 중간에 제대로 끊어버려야 돼요. 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게스 멀티는 아니고, 네, 미네랄 멀티죠, 이렇게 먹게 되면. 물론 네. 뭐, 조금 채취를 한 다음에 또 넘겨가지고 또 게스 멀티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뭐, 정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리스트레터 여부를 보고서 박성규 선수는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초반에 돈 뻔한데 지금 안 썼으면 뭐고 어디 했겠죠? 그쵸? 어디다 하겠습니까? 아, 똑같네요, 앞선 경기랑. 네. 앞마당 체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예. 시리에 처리까지는 참 앞 경기도 갔었죠. 그렇죠. 예. 시리에 처리까지 갔는데 앞 경기보다 좀 더 부유하게 하는 이런 예, 느낌이네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추가 게스멀티 지역으로 또 한 번 더 드론을 비벼넣어서 예, 게스멀티를 취할 수도 있겠고요. 정찰병 요렇게 빨리 잡으면 야 이거 작전 구사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도 1경기 패배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지금 예, 물론 내려와서 커맨센터를 짓고 있긴 하지만 은 예, 앞전 경기와 다른 것은 벙커를 지었어요, 지금 경기는. 그렇죠. 앞 경기에는 벙커 없, 그러니까 필요할 때 두 개를 짓는 한 있더라도 초반에 돈 빠졌을 때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 박상현 선수가 저 벙커를 지었던 이유는 예, 배럭 빨리 올리고 아카데미 빨리 올리고 그러니까 좀 태클을 빠르게 하려는 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모양이네요. 예, 일단은 당장 아주 그 소수머리인 상태에서도 초반에 버텨야겠다. 예, 이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 야, 뭐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뭐 아주 빠른 게스 채취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메카닉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괜찮은데 예, 일단은 박성민 선수는 예, 무난하게 바이오닉을 또 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상욱은 뭐 제2게스 멀티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뭐 지병도 예. 복잡하긴 하죠 하는데 예. 그리고 빠른 챔버 아주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울트라를 한번 확보해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박성윤 앞 경기에서는 참고 한방 나가다가 그거 한방 막히면서 그냥 끌려갔고요. 그냥 나가면 진짜 독사처럼 거기서 끝낸다는 치명상을 네. 준다는 각오로 그런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타이밍 자체가 테란이 무서운 타이밍이고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빼가지고 후속병 역할 함께하는 뭐 이런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앞선 경기에서 그게 끌어먹혀서 이제 박성윤 선수는 타격을 받았던 거고요. 그 뮤탈을 김상욱은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 끄는 정도로 활용했고 먹혔습니다. 적어도 첫 경기는요. 글쎄요. 예, 박성균 선수 너무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한 뭐 4배럭 정도 늘려가지고 하면 승부를 몰라르는 건지 뭐 빌드 자체가 뭐 운배럭 더블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타이밍상 압박 정도는 가보네요. 매딩이 나왔기 때문에 쌍꺼 기본적으로 네. 3개 확실히 그 이 지정수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저구전은 되게 잘 이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정수는 정말 많은 빌드를 갖고 있거든요. 저구전을 할 때 정말 빌드가 다양해갖고 지정수가 나오는 타이밍은 정말 귀신 같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예측 불허일 때가 정말 많아요. 예. 그런 면을 박성규 선수도 약간 예,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성규의 현재 타이밍은 자 어떻게 평가를 될지 어디까지 갑니까? 뭐 썬크 3개나 있고 네, 넘버 5도 없고 매직이 2개라서 네, 이건 무리하기는 힘들고요. 네. 이걸로 뚫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렇죠. 뭐 스팀 먹고 옆에서 잘 쳐가지고 점사 잘해주고 그러면은 썬크 3개를 잘하면 혹시 부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썬크 다 밀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는 거의 없죠. 네. 지금 이 정도 병력으로. 거기다가 지금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성균 선수는 저 병력이 예, 뭐 합류를 한다거나 빼지 않는다면 또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각계역파. 이 영혼은 나가서 죽는 한 있더라도 뮤탈도 다 죽이고 죽어요. 그러니까 나간 병력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괜히 쌈 싸먹기만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뮤탈 나올 때쯤에 이제 병력을 뒤로 후퇴시킵니다. 박성균. 아, 예, 또 박성균 특유의 예, 요새 건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네. 미사일 터렛에 진짜 또 아낌없이 투자하고 우리 예선 때 정말 인상적인 경기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진짜 제대로. 네, 앞선 경기에서도 드랍십이 좀, 예, 이미 뭐 만발의 준비가 된 상황에서의 어떤 사용된 드랍십이라 예, 효과를 못 봤지만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드랍십 쓰기 엘리뇨가 또 괜찮고요. 아 물론이죠. 예, 타이밍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를 쓰기 있습니다. 네. 첫 배스를 나오고 예, 그때 타이밍 때 한기 드랍십으로 흔드는 플레이가 참
이 적에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스타팅 포인트 또 이제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는 거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7시 쪽에는 이제 5의 두기 보내놨고, 예, 1-7 기록한 거 보니까 드론 잡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5의 또 HP는 약간 줄어있죠, 지금. 아, 그냥 SCB건 도주한 건가요? 아, SCB를 또 이제 저쪽에 보내놨고요, 7시 쪽에. 김상욱이 오늘 뮤탄 운영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아, 세 번째 계속 만드는 게, 네, 목표예요. 뭐, 선향이죠. 아, 어쨌든, 뭐, 길드를 준비해오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하이브. 근데 여전히 박상현 선수는 타이밍, 일단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네, 아, 예, 파이베트는 뭐 저글링들하고 약간 싸움이 났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예, 아, 못 찾았어요, 지금. 예, 파이베트 하나, 예, 운 좋게 생명을 건졌고요. 어, 박상현 지금 나옵니다. 앞서서도 그랬습니다만, 네, 별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 예, 예, 1경기보다도 더더욱, 예, 더더욱 수비 자체는 완벽하게 했죠. 네. 예. 김상 선수가 유념해야 될 게, 예, 6시 지역에 이제 3개스 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개스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를 운영을 통해서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8시입니다. 스타팅 지점. 네. 예, 거기를 가져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파이어웹 보내서 미리 대비하고 있는 어떤 박성민 선수의 판단도 좋았던 거고요. 예, 6시는 뭐 개스 2000밖에 안 되는 곳이긴 합니다만 6시를 취했고요. 예. 자, 박성균이 나올, 네, 때 앞서보다 요, 더 적은 개스를 먹은, 네, 김성욱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1경기에 비해서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3개스를 먹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박성균 선수에게도 지금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처럼, 예, 4개스 들어갑니다. 네. 10개스 들어가니까요. 일단 가디언과 어떤 그 이후에, 예, 디파일러까지 조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거 박성균 선수 가디언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드랍시 써주면서 진출하는 압박이 좀 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다 거의 70%라 경기 때 승기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박성균. 네, 그리고 뭐 좀, 예, 미네랄 필드 넘어가면은, 예, 3개스 한시적이나마 3개스를 돌릴 수 있다는 걸 박성균 선수가, 예,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따라서 11시 지역에 낚이느냐고 저거 지금 2개스야 이렇게 그 착각을 그 해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발견하고 여기를 밀면서 시리켓은 안 줬으니까, 만약에 박성규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피폐 구도로 가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럼 나온 한방병력 지금 바이오닉과, 네, 뱃사람입니다. 가디언은 이제 수비에 쓰겠다라는,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 타이밍 수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복개스 돌아갑니다. 제대로 김상훈 형 나오는 거, 연습실이랑, 네, 똑같은 환경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그 이거는, 네, 이, 만약에 그 과거에 그 경기섭 선수였으면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길뚫기. 아, 네. 이제는 네, 어렵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려워도, 아, 지금 글쎄 물론 드랍시 대비를 잘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8시라든가 SC으로 밝혀놓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오, 진짜. 네. 와, 이거 그냥 뚫을 생각인가요? 네, 파이브가 지금 여기 어, 예. 디파일러가 만든 거, 디파일러가 만든 거, 디파일러가 만든 거. 아, 시간적으로 지금. 아, 뚫리네요, 이거. 머리띠 부장에 막. 그... 와, 네. 건물은 못 뚫려. 아, 근데 파이벳이 있어. 네. 파이벳이 있고. 파이벳이 와요. 성큼보호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건물은 못 됩니다. 건물은 못 봐요, 디파일러가. 네. 그러니까 김상욱 선수, 설마 뚫겠어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근데 박성이 뚫으러 왔어요. 잔뜩 데리고 왔어요. 뚫어야 돼요. 가디언 나오는데 뚫어야 돼요. 디파일러가 또 하나 남았네. 그래서 지금. 가디언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 뚫어야, 네, 될 텐데요. 와. 야, 이제 디파일러 상관없다. 다크더블, 네, 상관없다. 다크더블 상관없다. 그냥 공격력은. 가디언이 어떤이에요, 가디언. 지독하거든요, 지독하거든요. 예. 가디언 언제나 옵니다. 가디언 언제나 가디언 4개, 5개. 아래쪽 다 밀린 다음에 가디언 나면 그 가디언 보호하기 쉽잖아요. 네, 오히려. 예, 오히려 다크솜이 머리들을 보호하게 되는, 예, 이런,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자, 급합니다. 지금 면직에서 유탄 보험이 가능하노. 공대범 대원 도로. 아, 거기 다크섬. 예. 아니면 뚫고 멀리 다리다 아무에 전략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 병력 자체가 지금 다 통과해가지고, 네, 이거 그냥 이걸로 승부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완전 마린 불러듭니다. 마린 죽던 말고 피를 흘리고 말고 그냥 막아요. 야, 터프합니다. 네. 자,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아니 이제 가디언들이 여기 내려와 있으면 머린들 지금 그 이
저기 앞마당으로 또 와 있는 친구들도 네. 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재미있을 어떻게 만들 썩큰마켓거든요 지금요. 아, 네, 식경관수 건물 만들고 네. 있어요. 그렇죠. 예. 핵심 건물들 나왔고 얘네 딱 도착하니까 아... 약속이라도 된 듯이 딱 쏙 고쳐버리네요. 또. 예. 네. 근데 이게 일부러 먹었고요. 이러면서 지금 우석병렬 또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저 가디언 정도는 배슬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드론만 지금 어우 네. 드론. 아, 이제 드론 잔뜩 있어요 지금. 완전 보면서 완전 한정집집이에요. 머리도 진짜 많아요. 뭐라 잡아야 되죠. 야, 이게 가디언만으로 네. 막아야 되는데 이제 네. 우석병렬 보내야죠. 박성균. 자, 김상호 병력자 거의 넘을 것 같습니다. 중간 병력 출전. 아, 여기 드랍시까지 동치타격작전. 뭐랄까요, 이번 판은 김상욱 선수가 1경기와 유사하게 너무도 나의 필승구도를 가고 있어. 이러다가 박성균 선수가 박성균 특유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예. 아 집요하게 뭐 하나 결정해가지고 그냥 파고드는 예, 디파일러가 나와있고 성큰이 지금 박혀있었던 상황을 그거를 정말 무격다짐으로 뚫는 플레이가 이거는 김상욱 선수로서도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진짜 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테라의 저거 잡으려면 테마가 있어야 돼요. 테마가 예. 한번 들어가겠어. 근데 안 들어가고 들어오겠지 들어오고 이렇게 예상해야 하는 경기라면 안 됩니다 요즘요. 네. 너 더 실어날려나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센터 쪽에 가고 있는 저 병력을 막을 게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 가디언은 러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니었거든요. 네. 원래 그렇죠. 예. 지금 뭐 다섯 스쿼드 수비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뭐 가디언 자체가 꼭 나빴다고 볼 수는 어떻게 보면 없겠죠. 어쨌건 가디언 시간 한번 벌어줄 텐데 근데 가디언으로 사실 시간은 벌었습니다만 일꾼과 해철이 여러 건물들이 부서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크섬 무시하고 막 지나가고 엄청난 숫자의 파이브에스로 다크섬을 무력화시키면서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글쎄요. 아, 이게 준비가 이미 빌드 자체가 그런 준비가 아니라서 러커를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원래 생각했던 울트라 체제를 가기에는 피해가 자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김상호 선수. 자, 박성균은 140대 김상호 60몇 밖에 안 됩니다 병력이요. 박성균 다음 자원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중계땐가요 김창선 의원이 가디언 나오면 가필패. 네. 가디언 나오면 거의 됐다거든 진짜. 이렇게 분위기 갑니까 가디언 나와서. 네, 가디언 원래 가필패 일의 가능성 확률이 정말 높은 분이시죠. 네. 근데 덕분에 이영환이 뜬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가필패로 그냥 오. 아, 이건 좀. 네. 네, 박상민 선수 저게 통했으면. 네. 끝났죠, 저거. 네. 네. 저건 진짜 도장 찍으라고 멱살 잡는 거죠. 네. 근데. 네. 아, 막멀티, 좀, 예, 저렴한 표현이었어요, 오늘. 네. 아, 추가 박장 결국. 표현이. 아, 집, 네. 표현이 갈수록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어둠의 세계. 네. 아무튼 기본 보유하는 병력은 많습니다. 근데 김상욱은 더 이상 확장 여지가 없어요 지금요. 어디로 갑니까 김상욱이? 아, 여기서 너무 아깝네요. 말이 잡혔다고 얼굴이 더 많아. 네, 저글링도 잡아먹으니까 또 플레이그 뿌리게 뻔하게 도망갔고요. 아, 이게 지금 게스는 울트라 뽑을 플레이그 맞았군요. 예. 예, 게스는 울트라 리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네랄 그 뚫린 것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박성 김상욱 선수. 그렇다고 울트라 준비하려고 막연히 시간 기다리는 것도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럼요. 7시적으로 확장할 수 없고 11시는 말도 안 됩니다. 예, 아까 그 이 미탈리스크의 예, 감시망을 잘 벗어나갖고 그 보신에 성공했던 파이어맨 통기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은근히 이거 신경 쓰이네요. 메딕 있는 대로 빨리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예. 그 뭘 몰래 어쩌고 저거를 원천 봉쇄하고 네. 있는 거 제가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인데 지금 뭐 센터 쪽에 모여있는 박성현 선수 병력을 보시면 짐작을 하시겠지만 거의 경기를 잡았다 볼 수 있는 병력 준비고요. 이거는 네, 애초에 준비가 안 된 러커를 준비하든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가든 답이 없어 보입니다. 벨트도 좀 모였고요. 네. 네, 이건 뭐 예. 저거 거의 어렵습니다. 예. 지금은 놔둬도 굳이 안 들어가고 놔둬도 자원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계속 캐내다가 센터 나가다가 소모하고 자원 떨어져서 이제 저그가 자멸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그림같이 플레이그 뿌리고 다크점 치고 그 다음에 울트라가 접근해서 소수 울트라가 마무리. 네. 아 이거 될 수 있습니까? 병력 규모가 머리 숙과 누면데요. 박성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네, 좀 그 다음 경기도 약간 그
감안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힘겹게 힘겹게 경기를 하면은 김상욱 선수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훨씬 육체적으로도 훨씬 피로해요. 이런 거는 네. 좀 잠시 후에 2호 경기가 될 수도 있고 2000 경기 되면 또 역사에 남습니다. 2번 적자에 남아요. 자신의 올림픽 티켓도 떨어지면 못 올려요. 2000 경기에 그나마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역전 가능성이 자원치를 끊어주는 효과인데 뭐 우회에서 돌릴 수 있는 여력도 없어가지고 김상욱 선수가 지금 박성규는 네. 새로운 자원치를 세계예요. 어떻게 되면 아까 전에 막 뭐 드랍치프와 뭐 해가지고 막벌어 칠 수도 있었는데 박성규 선수 좀 은근히 좀 경기를 즐기고 있는 예, 그 단장의 능선에 서의 경기를 임할 때 양 선수의 경기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자본줄이 끝도 없어 정말. 울트라이스가 예, 뭐 업그레이드가 고맙다. 이제 1밖에 안 돼 있고 예, 뭐 간신히 모으고 있는데 1에게 다 걸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그로 맞서고 있습니다. 멀치, 페라리 80까지 김상욱도 자본주만 조금만 끊어주면 아, 뒷심이 그런 병력 수급이 안 됩니다. 네, 뭐 디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 울트라가 방어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물론 뭐 울트라는 어린 상대로는 공격력 업그레이드보다는 방어력 업그레이드의 효율이 훨씬 좋죠. 뭐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아까 제요 예. 예. 사운드 이펙트는 거의 뭐 네, 너무 쉬워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꽤 기세네요 지금. 네, 네 거기다가 파이브엣이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각도에 서느냐에서 따라 약간 다른데 특히 건물을 때리는 경우에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건물에는 그래서 건물에는 많은 데미지를 줄 때가 있어요. 저걸리면 뭐하죠? 강건도 불구경하고 있군요. 파이어벳이 지지는데 네. 자기 건물 지지는데 왜냐하면 산성상 예, 네, 극악의 유닛이거든요. 그렇다고 겁난다고 안 갑니까? 예. 네. 그럼 제가 저글링입니까? 네. 배스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겁난다고 안 가면 니가 저글링이니? 파이어벳은 놔두고. 어! 정말. 화난 드론? 아, 네. 정말 드론이 오죽하면 저렇게. 그러니까요. 치사한 놈들. 네, 드론이 건물로 변태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딜이 저글링이냐, 그거. 네. 파이어벳 제압했어요. 예. 정말 군인이 군인답게 싸워야. 아, 자, 이제. 다세 병력들 네. 전진 배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8시까지도 먹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사운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박찬이 빨리 쳐줘야죠. 블레이크가 정말 복판에 한 번에 10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지금요. 네 그래도 네. 네, 좀 박찬이 선수 저 빨간 줄 보세요. 빨간 줄 네. 제 차 드랍식 써가지고 뭐 6시를 좀 견제를 해서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끊어줘야 되는데 진짜 박성규 그 앞에 말이 불러답니까 예 허리 아 본인도 이영호와의 경기 만약 역전승한다 하더라도 이영호와의 경기 체력을 좀 체력을 좀 만약에 어쨌든 예 또 다시 6시 뭐 7시 근처에 그곳 멀티까지 가져갈 상황이라서 행여라도 예, 혹시라도 진짜 7시까지 가져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뭐 이거 역전 안 나오려면 뭐 없거든요 또 그 세상 일은 좀 봐야 되는데 안 나오겠습니다 뭐 웬만해서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면 또 뭔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게 뭐 엘리뇨 맵의 특성이죠 외곽에 있는 멀티 때문에 근데 아 그렇다 해도 이걸 역전 나오면 정말 박성균 선수가 진짜 아마추어 프로를 막론하고 많은 테란 유저들에게 지탄을 받죠 네. 근데 저 피니쉬를 아 지금 못 가는 건가요? 아까 네 말씀하신 피니쉬가 6시 그 이제 시도된 일곱 쪽의 멀티만 타격하면 되거든요. 네. 네 고기만 못 먹게 하면 김상욱 선수 이렇게까지 생명 연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또 한 줄기 네, 빨간 네, 줄이 쭉 또 일곱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괜히 네, 쓸 수 있는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박선희 선수. 그 오와 울트라를 그냥 머리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갔네요. 네. 17킬 했어요, 근데. 자, 확장 기준은 잘 지키고 가져가는데, 이제 실제 전투에서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될 텐데요. 앞서서도 컨트롤이나 이런 것보다는
컨셉으로 진짜 그쵸, 뚫릴 예. 때까지 마린 보내기로 뚫어버렸거든요. 예, 요즘 저거 이기려면 컨셉이 있어야지 테마가 있어야지 단조롭게 경기에서 어떻게 이기냐. 예, 그러니까 아예 아... 진짜 단순하게 갖고 디파일러가 예. 없네요. 디파일러가 이거 좀 드랍 개발이 글쎄요 김상훈 선수가 돼 있다라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7시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끌 필요성은 있거든요. 네. 아니, 소수 네. 유닛이라도 좀 한시 쪽에 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까지는 그 단조로운 플레이가 되게 멋있었는데 네. 그렇다 해서 거기서 네, 모든 진화가 정체된 그냥 네. 네, 상태로 그냥 경기를 몰고 가면은 정말로 역전 나오지 말란 법도 사실은 네. 없는 거고 뭐 이러면서 뭐 배틀 뽑는다든지 뭔가 좀 예, 뭐가 좀 있어야죠 지금. 예. 마린 블러드야 지금 마린 블러드. 그냥 좀 김윤환도 진지하게 끝낼 경기를 그냥 저걸로 뽑느라고 예. 그러니까 시간 명장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지금 7시만 날리면 되는데 예, 그래서 본인도 가긴 가네요. 아무래도 이제 서두를 수가 없었던 이유가 계속 끊어먹힐 수도 있고 네. 자신도 이제 어떤 자원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괜히 갔다가 또 빈집 당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여기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도 네, 100마리 가네. 100마리 거의 결국은 그 디파일러 한 기가 마린 한 부대를 막아내고 마린 두 부대를 막아내고 이랬는데 그 디파일러가 늘어나는 속도를 예, 어린 블러드가 그 속도를 네, 어떤 감당해내는 형태로 네. 이기겠다. 그 기적의 가능성이 바로 여기 멀티기 때문에 뭐 김상훈 선수 역전하려면 여기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네. 거고요. 아니, 본인도 가전 때 운영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훈. 아니 김상훈 조금 버티고 진짜 7시까지 가져가면 네. 내가 안 진다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김상훈. 네, 거기에다가 7시 가져가려는 모습에서 못 가져가게 네, 또 방해하는 모습이고요. 네. 네, 이거 거기에 좀 한시 쪽도 견제받는 것 같죠? 한시. 아니, 예, 이렇게 플레이 해주면서 예.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박성현 선수가 물론 지금도 이제 지금 워낙 모여 있는 마린이 많다 보니까 예, 뭐 끝낼 수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마린 블러드 이런 형태를 갖고 승부를 내려면 난전을 해야죠. 이쪽으로 두 부대 보내고 저쪽으로 세 부대 보내고 한 군데만 예, 이렇게 계속 보내면 어떻게든 막아내요. 디파일러가 디파일러가 예. 디파일러 나온다니 어디만 밀면 됩니다. 아무튼 뭐 디파일러 남아도 백업 변경 없이 디파일러 잡아야 돼. 디파일러 뭐 잡아주면 됩니다. 막상 비원 수건 쪽에서 잡을 것도 없다. 진짜 이건 방금 모습은 뭐 예, 친구들끼리 하다가 너 야구리냐? 내가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끝내버리네요. 이게 바로 그 뭐랄까 그 박성균 선수의 고도의 심리전 희망 고문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균 그 방어라인을 무격성 손으로 탄탄히 가져간 김상욱을 바이오닉을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갓필패 그 얘기 또 나오겠냐 가디언 네, 뭐 준비한 어떤 그 빌드 자체가 김상욱 선수도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고요. 그만큼 그 뚫는 불꽃의 어떤 그 화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결단력이었습니다. 설마 설마인데 들어갔어요. 예, 그 이후에 약간 지지부진한 듯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뭐 나중에 가서 좀 확인해 보면 정말로 예, 뭐 이렇게 약간 그 지루한 느낌 주는 거 알고 있긴 했지만 단장의 능선에서의 경기를 생각하면서 김상욱 선수의 어떤 김상욱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좀 파격을 주기 위해서 예, 일부러를 했다 이렇게 그. 말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 저도 막 필요가 있었으니까, 다수의 마린으로 승부를 벌였겠죠. 자, 이렇게 됐고, 1대1 경기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1996번째 경기가 끝났고, 1997, 97번째 경기. 아, 이렇게 되면은 이번 경기에 막판까지 가서, 그러면 이영호하고 이 경기 승자가 3전까지 가면은 꼭 그 경기가 딱 2000 경기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도 역시 2000 경기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이성훈 선수와 김재현 선수예요. 야, 그렇습니다. 예. 네. 뭐 3전으로 가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양 선수들 다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단장의 능선 이겨서 이영호와 만나는 선수는 누굴지 가려보죠.